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안에서는 저는 그냥 부동산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네. 게임으로 치면은 마치 리니지 같은 그런 게임인데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왜 부동산이 이 난리가 나느냐 하면 이건 단순히 거주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결국은 이제 그 투자인데 단순히 이게 투자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생존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나의 노후가 보장받는다. 네. 이거 하나가 있어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내 자산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일종의 현금으로 창출을 하거나 나중에 비상금 역할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과거 한 70년 이상의 경험치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열망은 좀 그 여러 가지 복합된 열망인 것 같아요. 사용 가치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건 사용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어떤 보험적 성격 네, 뭐 이런 것도 있는 한마디로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연금화 되었습니다. 네네.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 2000년대 초반 연금 개혁을 하면서 소득 대체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부동산을 거의 주택 연금화. 실질적으로 주택 연금 쓰는 사람은 적지만 그냥 집이라는 게 결국 계속 올라주면은 뭐 연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자리 잡았고 그런 자리 잡힌 생각이 쉽게 잘 바뀌지 않죠. 그리고 저희 또 주식시장에 있었으니까 2000년대 초반에 막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부동산을 대체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지난 20년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부동산이 오히려 더 자산시장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즘 세대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과거 우리 때만큼 우리 선배만큼 그렇게 열정적이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미래에는 그냥 부동산이 정말 자산시장의 코어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일본 얘기도 하고 이런데 일본은 요즘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여권도 아예 안 만들고 해외를 제가 나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안 만들고 운전 면허도 안 따고 제가 차를 살까요? 이러면서 차 안 살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저성장 국가의 면모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명목으로는 상당한 상승률이 나오는 국가니까 이제 저성장 국가를 보면은 쟤네들 생각 왜 그럴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10년, 15년 지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 똑같이 젊은이들이 일본 젊은이들이 부동산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런 생각이 완전 고착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저는 그 부동산 패러다임 시대에 어쨌든 정점으로 이제 치닫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 픽아웃 코리아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픽아웃 되면은 그 생각도 다 바뀌어 나갈 것이고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거 진짜 빛의 속도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대비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이전의 그 패러다임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그 최남욱 대표님이 쓴 픽아웃 코리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이제 그동안에 최남욱 대표님의 생각을 잘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그 증시학도 TV 나와서 해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도 그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어렵지 않고 잘 익히고, 그 다음 내용도 뭐 진지합니다. 아, 그러니까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읽히는 거 아니에요. 잘 읽히는데 가볍지 않고 진지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보시면, 한국 자산시장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본과 중국이 딱 그 우리 최 대표님이 한국의 픽아웃 얘기하는 것처럼 픽아웃을 지난 국가고 그 픽아웃이 지난 핵심적인 이유가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뭐 다른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본은 확연히 그런 모습 보여줬고 중국의 현재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수많은 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 건 결국은 그 부동산 밸류에이션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올라가서 이게 한번 처지기 시작하자 사회 전체가 거기 데미지를 입고 있는 역데미지. 옛날에는 부동산 때문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동산 때문에 모든 경제가 상승하고 GDP 상승하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부동산 가격이 깨지기 시작하자 어떤 것도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현재 부동산 밸류에이션이 일본이라든가 중국과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해 보면 향후에 대한 어떤 큰 어떤 매크로적인
조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중국이야말로 지방 부동산, 지방 정부의 부동산 개발을 토대로 네. 2000년대 중반부터 급성장한 국가였는데, 그쵸. 그 후폭풍을 지금 너무나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가파른 속도의 그런 출산율 하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때 사실 저희 때도 주식 시장 있으면서 막 중국의 소황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한 명 낳는데 네. 양쪽에 있으니까 그 4명 6명의 서포트를 받는 네. 어린애들이 올라온다 이러면서 소위 중국의 MZ들이 이런 소황제인 거잖아요. 네. 느낌상 그 나라는 한 5명 10명 날 것 같지만 네. 이제 그렇게 소황제라는 말을 듣고 그 당시 되게 어색했는데 그게 그냥 도시화되는 국가들의 전반적인 특성인데 중국이 부동산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네.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나중에 더 이제 상당한 후폭풍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공실이라든가 이런 게 숫자가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숫자여서 그렇지 정말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보면은 1000명당 주택수가 도시화된 국가로 갈수록 400에서 500호를 건드리게 되는데 네. 중국은 주택 데이터 통계도 잘 발표 안 하고 주택 거래 통계도 막 면적으로만 발표하니까 개별 호가 몇 채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직관적으로 1000명당 그러니까 400호라고 하면은 미국이 되게 간단한데 그냥 미국이 3억 명 좀 넘잖아요. 네. 그래서 곱하기 0.4를 하면은 거기는 이제 한 1억 4천만 호 정도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1.3억 명에 일본은 0.5 정도 되니까 일본이 6,500만 채 정도 되는 거고요. 네. 한국이 5,100만 명에 0.4 하면은 2,200만 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중국이 뭐 18억 인구에 0.4를 하면은 6억 호 정도 되니까 미국보다 한 서너 배 많은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공실이 일본이 지금 공실이 한 14% 되는데 중국이 공실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10% 공실이다. 그럼 6,500만의 공실이에요. 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 6,000만 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많은 값이 아니에요. 꼴랑 10% 공실인데. 왜냐하면 공실 많은 국가는 일본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도 인구가 감소세에 있으니까 미래로 가면은 공실률이 30% 정도 간다 생각해서 일본 전체 주택이 2천만 호 이상의 공실로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일본이 6,500만 호인데 저희도 10% 공실은 기본 디폴트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 10% 공실은 무조건 생기는데 그게 2,300만 호 피크 찍고 한 230만 호 공실되니까 10% 공실 생기는 거거든요. 중국도 그러면 아주 자연적인 상황에서 10% 공실인데 나중에 이 정도 인구 감소가 이뤄지게 되면은 중국도 미래 시점 됐을 때는 20% 30% 공실되면은 10%당 6,500만 원씩 올라가야 되니까 그 숫자가 막 엄청난 숫자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완전히 공포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국 주식이나 이런 걸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거가 뭐 일본 얘기하고 중국 얘기해서 전 중국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일본은 최근에 뭐 여러 차례 그 일본과 관련한 자료나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은 일본도 그냥 버블 경제 전성기 때는 밸류에이션 얘기하셨을 때 우리나라랑 전 세계 주택 시장 그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매크로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GDP 대비 몇 배다. 이게 제일 심플하거든요. 그냥 GDP 대비 일본 전성기 때는 거의 6배까지 갔습니다. 와. 80년대 말에. 와. 일본 GDP의 6배. 당시 일본 GDP가 전 세계에서 거의 그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규모에서 6배까지 갔었고 그게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GDP 한 배로 내려왔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GDP 3배를 받고 있는데 네. GDP 3배 국가도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한국이랑 호주 같은 그 정도예요. 호주 부동산 시장은 뭐, 에셋 이코노미 책 보셨으니까는 아시겠지만, 네. 호주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뭐, 계급 사회가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주택시장 막 랠리했다 어땠다 막 케이스 쉘러 5만 올라가지만은, 그래봐야 2.2배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0.1배도 사실 굉장히 큰 시가총액 차이인데, 네. 이걸 마치 PBR로 생각하면은, 네. PBR 한 배냐, 1.5배냐, 2배냐, 2.5배냐, 3배냐 이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여전히 압도적으로 매우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은 대신에 형편없잖아요. 1배 조금 안 되죠. 네, 1배 조금 안 되고. 네, 코스피 기준으로. 네, 네. 일본도 주식 시장 1.5배 넘을걸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은 주시장이 2.5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주식시장이 이제 주 투자 수단이고, 우리는 부동산이 현재 그렇죠. 주 투자 수단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주식, 주택만 비교하면은 한국 주택시장이 고평가의 버블이죠. 네. 근데 한국 자산시장 전체로 보면은 그냥 한국인들은 부동산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주식보다. 네. 그래서 합치면은 이쪽은 1배, 이쪽은 3배니까 합치면 4배. 네. 근데 미국은 주택으로 2배, 주식으로 2.5배, 그러니까 합치니까 4.5배인데 이제 주택 주식 밸런스가 낮아진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게 4.5배 레벨이면 높은 레벨입니다. 네, 네, 네. 막 이제 GDP 1배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대만 주식시장도 그 나라 시가총액 2배 벌써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보다 시가총액 크잖아요. 네, 네, 네. 좀 자신이 나지만. 네, 네. 그래서 TSMC가 이제 천조. 네, 하도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나라도 역시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그 국가가 선택한 주 투자 자산이 되는 거고 그렇게 밸류에이션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국은 잘 모르더라도 부동산을 국민들이 투자하는 자산으로 선택해서 그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경우에는 네. 이제 그 끝이 좀 안 좋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돼. 그 담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왜냐면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고 네. 그럼 현재 시점으로 지금 중국이 그렇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안간힘을 써가지고 기존의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네. 이게 왜 어렵냐면 부동산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이 큰 사이즈를 주식으로 넘기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옆에서 맞아요. 그거 네. 못 넘겨요. 그 사이즈로 커버가 안 돼요. 네. 네. 그 우리도 GDP에 몇 배씩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넘기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순차적으로 우리나라도 그게 실패한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너무 작아서 네. 부동산에 있는 큰 돈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시장의 그 제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선진화가 덜 된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안에서는 저는 그냥 부동산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네. 게임으로 치면은 마치 리니지 같은 그런 게임인데 원래 재밌게 즐겼던 사람들이 계속 게임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신규 유저 유입은 별로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신규 유저 유입이 별로 없으니까 그 게임 생태계가 아주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오는 템 가격만 올라가요. 서로 사니까. 우리나라가 NC소프트구나 지금.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저는 근데 NC소프트 네. NC소프트가 어쨌든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네. 그런 게임 생태계인 것 같아요. 신규 유저 유입은 없고 네. 그 원래 했었던 사람들은 이 게임만큼 재밌는 게 없고 네. 그래서 막 그 게임을 계속 하시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마켓 사이즈는 있는데 유저는 한두 명씩은 나가지만 해골애들은 남아있으니까 티는 네. 좀 잘 안 나거든요. 네. 그런 마켓인 것 같아요. 정말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회적인 역동성을 감안해 본다면 미국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GDP 대비 주식시장이 훨씬 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사회가 뭐 약간 문제가 생기고 전 지난번 리먼도 굉장히 거칠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체력을 회복하는 힘이 있는데 네. 우리 이제 과거에 예를 보면 부동산으로 그 경제를 키운 나라가 부동산이 자빠졌을 때는 못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일본 말고 그런 이유가 네. 있을까요? 아 토지라는 건 결국 최종 잉여의 정착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주택 가격이 국가 성장과 함께 올라가는 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위기가 올 때마다, 그냥 단기간에 건설 고용 인력 수도 많으니까 GDP 네. 올리기 좋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 경기를 막 펌핑했던 것이 지난 여러 정권 때 나타났던 부분인데, 네. 근데 그래도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했죠. 네. 그저 나라는 그냥 아예, 구조적으로 부동산을 띄워서 네. 그 수익으로 이제 네. 다른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지방정부가 자기 땅을 팔아서 네. 지방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을 해가지고 땅값을 띄운 다음에 네. 그거를 팔아가지고 네. 그럼 디벨로퍼들은 더 비싸게 분양해야 되니까 이거를 선순환할 때는 했는데 악순환 가니까 역사이클 오기 시작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산 가격이 그냥 성장의 정점을 찍으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저희가 유로존의 그 영국의 그 브렉시트 말고 그 바로 전에 2010년대 유로존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티그스 국가들 그 이제 동유럽 그러니까 남부유럽 재정 위기들이 막 있었는데 네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나라 그 몇몇 나라들은 지금도 성장을 못하고 네네. 이제 자산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네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도 보시면은
그냥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네. 실업률이 낮아지면 매크로상에서는 호황이지만은 낮은 실업률이 현재 호황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일 못하 이제 다 주 그 고용 시장에서 아예 그냥 다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낮은 실업률이 나오고 사실은 더 문제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저희도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키웠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간간이 개입했다 이런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간간이 개입하는 거 그 이면에 이제 일본이랑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수도권을 너무 키웠다. 네. 수도권이 그냥 너무 커지는 걸 방치했고 전 세계 이런 나라는 없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대놓고 부동산을 키웠지만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도권 일극을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네. 부동산에 그렇게 막 힘을 주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더 힘을 준 거랑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이제 지금 뭐 초저출생이든 뭐든 다 연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한국도 지금 굉장한 공궁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체험을 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 후쿠오카에서 시작해서 네. 구마모토로 해서 거기 처음부터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예, 예. 네, 다 돌아서 가다 보면 그 아소산 지나고 하면 진짜 시골이에요. 네. 근데 시골이 규모가 있더라고요, 한국보다. 그리고 가다 보면 편의점도 있고요. 뭐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요. 자전거 타면 배고프잖아요. 네네. 식당도 있고.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제천이라든가 네. 이번 주에도 다녀왔거든요. 예. 그다음 강원도를 이렇게 돌아왔어요. 밥집이 없어요. 네.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간식을 챙겨갔는데 나 이거 굶어 죽겠구나 이러다 가야 할 길은 많은데. 네. 뭐 이렇게 보급을 이렇게 음식 보급을 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보면 너무나 많은 편의점들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한국은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도시마다 밤새 자전거 타기가 너무 좋은 국가다 이랬거든요. 네.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저희 이제는 아니에요. 수도권만 벗어나면요 약국도 없어요. 네. 저희 애 데리고 캠핑장 가는데 애가 열이 나가지고 헤어젤 사고 싶었는데 네베 약국이 아예 없었어요 주변에. 아예 없어가지고 가다가 그냥 돌아올 뻔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캠핑장 주인이 자기 해열제 갖고 있다 해서 그거 믿고 이제 갔는데 네. 가서 근데 가면서 느꼈는데 약국조차 없을 줄이야. 그래가지고 약국은 원래 드물어요. 네, 네. 원래 드문데 그러니까 제 종종 얘기했는데 서울에 지금 산부인과 다 망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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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망하고 있는데. 근데 서울 같은 경우를 이제 그러니까 수도권 도시 국가죠. 일본도 아까 구마모토 얘기하셔가지고 네. 일본에도 도쿄 1급 체제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 도쿄 1급 체제란 말이 도쿄 있고 요코하마 있으니까 서울 인천처럼 인구가 계속 늘어가지고 원래 일본 3도시가 이제 도쿄랑 오사카 나고야인데 오사카 나고야는 인구 유출이 발생을 하고 네. 도쿄 요코하마로 계속 오고 그다음에 휴양 도시인 오키나와로 이제 사람들이 일부 이제 가니까 여기가 늘어나는 건데 한국도 서울 인천 그러니까 경기 인천 증가하고 제주도 증가하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는 방식이니까 비슷한데 거기가 총인구가 30%가 넘어가니까 1극이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거든요. 네. 그래서 TSMC 공장도 일본 정부에서 네. 큐슈에 있는 구마모토에다가 이제 진짜? 가라 해서 네. 구마모토 이제 촌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어가지고 하니까 올해 구마모토 공시가액이 토지 공시지가가 30% 상승했으니까 집값은 네. 다 더블났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네. 막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수도권 52%인 국가니까 1극이 네. 아니라 1황 체제거든요. 네, 네, 네. 예, 극도 아니고 이제 그냥 1황 체제인데 네. 수도권 1황 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정부에 없고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막 수도권 그 테슬라 예를 들면 테슬라 한국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 유치하려고 했었던 데가 지자체들이 나왔는데 다 수도권 지자체들이었고 물론 지방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희는 수도권에 이렇게 많이 몰려 사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고 어느 순간 이미 수도권 도시국가화 가 다 돼버렸습니다. 네. 네, 수도권 도시국가화 돼버렸고 그럼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산다면은 한국의 정책들은 수도권만을 위해서 나오게 작동할 수밖에 없고요. 정치인들은 네. 포획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 도시국가화가 그러면 과반이 넘기 전에 그 막았어야 그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건데 이미 넘어버린 상태에서는 이쪽 사람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으니까 이제 지방에 대한 그런 선호도나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느끼는 그런 박탈감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가 부동산 시장에 올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고 이제 매주말 이제 지방을 쭉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2주 전에 이제 강원도 쪽을 갔더니 거기 이제 고랭지 채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네. 뭐 무도 뽑고 막. 맞아요. 배추하고. 한국분이 없어요. 네, 보니까 중앙아시아 분으로 추정이 되는 네. 그런 분들이 직접 차를 몰고 다 일을 하고 네. 시내로 갔는데 그 봉고 트럭이 오는데 그것도 다 외국인들이 운전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홍천인가 시내 갔더니 주민등록증 없어도 휴대폰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아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다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강원도도 이 정도면. 전라도라든가 조금 더 먼 곳 이런 네. 곳은 외국인 자치구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럼요. 이게 외국을 보시면은 네. 그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이랑 네. 자치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게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는 뭐 이제 저기 좀 먼 그 농촌은 네. 그냥 버려질 것 같거든요, 제가. 네네. 왜냐면 인력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농민들이 그걸 팔아갖고 먹고 살기에는 기업농 비슷하게 하지 않고서는 자기 거 먹고 사는 거 빼고는 굉장히 힘들다. 문화생활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다 영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먹고 살아도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어디 베트남 자치고, 무슨 필리핀 자치고, 무슨 어디 자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 곳곳에 그렇게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럼 이걸 과연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국 사람들처럼, 약간 베타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우리는 베타성이 매우 높은 면적이죠. 네, 네, 네.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기에 세금 들어가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네. 그런 대책이나 정책들이 나와야지 그런 베타성이 많이 완화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인 그런 여러 정서들이 생기는데 아직 네. 그런 부분에선 좀 아쉬운 것 같고, 네. 우리는 이민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도 없으니까, 네.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뒤늦게 출발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없진 않죠. 네. 근데 다르게 말하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이제 생활 외국인 인구가 많아지거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등록을 한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겠지만 네. 등록을 안 한 사람들도 종종 오고 그 다음에 여행지들도 오고 어쨌든 생활인구가 늘어나면은 총인구 감소를 커버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생활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게 관광이 됐던 산업이 됐던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이나 대책들이 쭈루룩 이제 좀 나올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조차도 거의 이제 수도권 집중화로만 되다 보니까 네. 지방에 대해서는 이제 납득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유럽발 위기 얘기했는데 피그스 국가들 잠깐 얘기했는데 거기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동산 관련 이슈였네요. 네. 네, 거기 그 전에 그러니까 유로존 편입되는 과정에서 환 영향을 받아서 일본처럼 네. 부동산이 대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이제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처럼 주식시장이랑 걸출한 어떤 또 다른 자산시장이 존재를 하면 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유럽이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어렵고 그런 이유도 어떤 그런 산업적인 토대라든가 아니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주식자본시장 이런 것들이 형성이 좀 약하고 상대적으로 네. 이제 자산시장이 무너지니까 그 부동산 자산시장이 무너지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요즘 전반적인 자본주의 담론이 그 주택자본주의 같은 느낌이고 한국에서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 소위 주식자본주의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냥 주식자본주의도 어차피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투기적인 면모를 보이지만은 그렇죠. 결국에는 상장기업을 만들게 되고 기업을 상장시키고 하게 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니까 네. 그게 결국에는 고용이든 뭐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주택은 이제 비생산 자산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생산적인 부분에서는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그 조그만 돈 말고는 뭐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택 자본을 선택했을 때는 주택 자본주의를 선택했을 때는 그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에블바리 해피한데 이게 정점 찍고 내려왔을 때는 극복을 못하는 것 같고 네. 결국은 주식 자본을 선택했을 때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그 요즘 아베노믹스가 다시 좀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일본도 일본 증시를 십몇 년 전부터 체질을 좀 바꾸면서
그때 아베노믹스 할 때 우리는 아베노믹스 되게 비웃었잖아요. 네. 뭐 잃어버린 20년 국가부터 달라지겠어 했는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일본이 시스템 세팅 되게 잘해놨고 그걸로 이제 주식시장 증시도 막 랠리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살짝 인플레이션도 나오고 그 역성장 국가가 네. 그러니까 이제 활기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느끼는데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체질 개선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밸류업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회 잘 잡아가지고 체질 개선하고 하면서 조금 바꿔놔야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났을 때 좀 티나게 바뀌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밸류업을. 네, 저는 이제 곰곰이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있지만 저는 일반인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올 때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다치는 걸 봤거든요. 네, 안 좋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자산이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맞아요. 라는 예.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히려 예. 한국의 어떤 안정성은 부동산 자산 지금까지 지탱해 준 거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의 문제가 뭐냐면, 추가적으로 생산적인 어떤 썸띵을 그, 잉태를 하지 못하니까, 기업은 뭐 예를 들어 자회사도 만들고, 뭐 어떤 제품도 만들고 하면서 뭔가 역동성 있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건 가격 상승 외에 역동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또 추가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 가면 더 이상 나라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동력으로 작동이 안 되는 규모더라고요. 안 되는 그 구조더라고요.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피카오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만 한국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 단계 더 증가하려면 일본의 아베노믹스 했듯이 그리고 미국이 주시장을 통해서 발전을 시켰듯이 네.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컨버트하는 거 이렇게 전환되는 네, 그런 그러니까 미국도 뭐 퇴직연금제를 네.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일본도 주식시장에 대한 제도 체질 개선을 하고 네. 사실 일본은 연금 개혁도 고이즈미 때도 했지만 그 GPIF 연금도 연금 운용을 완전 독립적으로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장관이 그 헤드를 장식하고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근데 연금 운용을 연금 운용 개혁한 데를 보면은 연금에 대한 수익률 극대화를 엄청 노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연금을 크게 불리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생애 주기 은퇴 이후의 소득에 플러스가 되고 보탬이 되니까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급한 마음에서 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는 되게 은퇴 이후의 삶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아 이거 은퇴 전에 뭘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55세 전에 뭘 열심히 하기 위해서 완전 압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아예 안 나고 네. 이제 경쟁만 경험만 심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그게 많은 자산군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것들이 그쪽을 막 발전시켜주고 하는 게 굉장히 정성적이든 또 제도적이든 매우 필요한 것 같고요. 주식시장도 지금 한국 주식시장 진짜 제가 참 험한 말을 하고 싶은데 살종목이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산업 자체가 구리냐 큰 아니거든요. 산업적으로는 이제 산업은 진짜 저는 완전히 와 어떻게 한국이 반도체 어쨌든 메모리지만 반도체에서 세계 1등하고 있고 배터리 산업 전체로도 물론 저기 이제 있지만 그 배터리 산업 전체로도 1등이고 그다음에 조선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1등 산업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즘 좀 화장품도 되게 잘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 이거 하기 나름 이거 잘 키우면 되게 좋고 기업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막 이런데 근데 2008년에 그 대바이코리아 시대 대펀드 시대를 안 좋은 그런 결말로 끝내버리면서 국민들에게 한번 잊혀진 것이 네. 그게 지금 이제 간접 시장이 크지 못했던 이유고 그다음에 ETF를 통해서 마치 ETF는 간접이지만 직접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등장했는데 개인들이 너무 주식만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키워지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연금이랑 퇴직연금을 활용해가지고 주식시장 적극적으로 부양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도 개선하고 상법 개선하고 이러면은 한국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전향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막 몇십 조씩, 네. 50조 막 40조씩 이렇게 매년 그것도 요즘 외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좀 사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재부가 외인에게 그 로드쇼를 가면은. 네. 이제 우리나라 탈중국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디커플링 되고 있다. 이걸 엄청 강조한다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네가 봤을 때 한국이 뭐 중국의 프락시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되게 디커플링 되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미국이랑 많이 연계가 많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한국을 중국의 경제 하위 경제 구조로 보지 말고 일단 미국 아니면 이제 거기서 동조화돼 탈동조화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 보고 얘가 우리나라의 장점 어필하려고 노력 엄청 하거든요. 네. 이게 먹히는 건지 그래서 사는 건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한국이 좀 바뀐 건 사실이죠. 네. 예전에는 경중한미라 그래서 경제는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경중한미란 말도 싹 들어갔고 네. 뭔가 미국이랑 연계성도 높아졌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주식을 올해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뭐 작년 올해 네. 시세를 낸 거의 모든 업종 그러니까는 작년도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올해 뭐 화장품 그다음 푸드 그다음에 전력기기 그다음 반도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중국 플레이 아니 미국 플레이가 가능하냐 이걸로 결정된 거거든요. 중국 플레이 했던 친구들은 지금 뭐 시세가 굉장히 어렵고 미국 플레이 했던 것들이 다 고공행진을 했어요. 시세가.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전성기 시절에 해봐야 우리나라 GDP 규모는 전 세계 2.3%였어요. 근데 글로벌로 가면 50배 큰 시장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GDP 규모로 전 세계 15%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 우리나라보다 6배 정도 크다는 거니까 6, 7배 크다는 거니까 중국으로 갔을 때 멀티플이 확장되는 거는 너무 당연했었는데 네. 중국 아닌 시장은 85%니까 이제 40배 큰 시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저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뭐 한국 증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부동산이 무조건 뭐 폭락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과잉 편중된 자본은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본 네. 회전율도 낮추기 때문에 결국은 네.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부동산을 극도로 추구한 나라일수록 민간 소비 비중이 엄청 위축되어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부자들은 돈을 안 써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돈을 안 쓰시는 분들은 딱 보면 부자래 근데 돈을 안 쓰고 아 부동산이 주 네. 주 자산이시죠? 네. 라고 묻진 않는데 네, 다 부동산이죠. 이렇게 쿠션으로 확인해 보면 다 부동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명목자산 부자예요. 네, 그렇죠. 현금 부자가 아니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소비가 위축이 되는데 왜냐면 아까 제가 부동산의 회전율이 우리나라 8%라고 했죠. 그럼 15년에 걸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은 정말 그 회전율이 낮은 돈이에요. 네.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면은 회전율이 25년, 30년이죠? 그럼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면은 그 돈은 잠겨버려요. 그러면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잠겨버리는데 돈 푼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오스트리아 학파가 얘기했던 건데, 부동산 같은 그런 자산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금리를 해서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금리를 했으니까 원래 제로라면 그게 생산성인 기업 투자로 가서 경제를 키워야 되는데 부동산을 간 순간 잠겨버려가지고 풀어도 잠겨서 경제가 더 저성장한다. 이거를 2010년대 오스트리아 학파 그 후계 라인들이 엄청 주장을 했는데 엄청 맞더라고요. 맞네! 그 집에 들어가니까 회전을 안 하고 그래서 부동산을 키우면 민간 소비 비중이 위축되는데 한국이 그런 과정이 있고 중국은 엄청 위축돼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 같은 경우 민간 소비 비중 60%씩은 다 찍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돈 풀면 소비로 돌아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한국의 부동산이 과잉 집중 편중된 것이 단기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장기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서서히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의식을 다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최상욱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사람들이 많이 빨리 바뀔 거예요.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아닌 듯 하면서도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빨리 네 맞아요. 이런 지식에 대해서 흡수하시고 빨리빨리 업데이트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타이 추종을 불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봉아 너는 글을 써라. 뭐 어렸을 때 이거를 듣고 이제 커가지고. 네 맞아요. 한국 분들이 야 이 유튜브 하면서도 아, 자칫하면 이제 뒤처지겠구나. 계속 공부하고 그 좀 업데이트 안 되면 구닥다리 되는구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느껴요. 네, 네.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채부심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 현재 부동산 상황과 그다음 앞으로 그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자산시장이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편은 그 뒤에 부분은 그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되면 정말로 좋아진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최상욱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